생명을 기적을 낳는다. 그렇죠? 예, 생명은 계란을 병아리로도 만들 수 있다. 예. 그 기적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기적은 예외입니다. 그렇죠? 그 예외는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고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계란도 본래 38도 온도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썩어요. 그렇죠? 썩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왜 생명이 없으면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생명체는 다 썩어요.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것이 어떻게? 죽은 것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오기 전에는 계란일 뿐이야. 그 계란은 썩어요. 근데 생명이 딱 오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 어떤 거예요? 상대방 중심적이 아니고 누구 중심적?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갑질하는 게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면 안 그러면 너 국물 없어. 응. 그거 갑질이죠. 그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부려먹으려는 이기심이요 욕심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일까요?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그러면 조건적 사랑은 부려먹으려는 갑질 사랑이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정반대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 내 말 잘 들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말 잘 들으면 낫게 해주지? 그런 갑질일까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갑질하는 사랑, 자기중심적, 이기적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돼요? 정반대라야 되죠? 정반대면, 갑질의 정반대는 되면 뭐예요? 부려먹으려는 마음의 정반대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어떻게 섬기시는 분이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복받지. 다 그냥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거꾸로 오해하고 있어.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분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지. 네. 그래서 잠깐 봅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와, 진짜 그러네.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네. 인간 보고 섬기라고 그러지 않았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 자, 인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섬길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내 목숨까지도 내줘.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 말이요.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도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 섬겨드려야지 이런다고. 그럼 무조건적 사랑이란 단어만 아는 거지 내용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다 보면 와, 이거는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이런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와, 이건 놀랍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다니. 이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깜짝 놀랐을 때 감동. 그런 그 순간을 성령을 받는 순간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의 선입견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뭐 하나님 잘 숨겨 드려야죠 이랬었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동적 아니에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을 어떻게 섬기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신나고 생기가 넘치는 이유는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아니까. 이런 걸 알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네, 힘나지. 네. 힘나지. 그러니까 80이 돼도 이렇게 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나. 그러면서 우리 강아지 사랑이 데리고, 크으, 네. 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넘쳐. 근데 생기는 이런 이 성경에 기록된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죽은 계란도 어떻게 살리는 힘을 받는다. 이겠지.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 그러나 성경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거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 탁 만들면 그 죽어서 살았어요. 죽었지. 그거를 생기를 넣어주시고 살렸다. 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읽을 때, 놀래기는 그냥, 뭐, 신화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슴에 탁 와닿으면, 와, 유전자가 켜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진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자기를 비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종의 형체. 왜? 섬기려면 뭐가 돼야 되니까? 종이 돼야 되니까. 종의 형태를 가져,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탁 오시면 우리를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와서 인간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인간을 도와주러.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고, 무엇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예. 네. 그래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럴 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있는 거야.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으실 수 있어? 생명,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그래. 왜? 치유가 돼야 되니까. 그 치유를 할 수 있는 힘은 이 생기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듣고 계실 때는 정말 심오한 진리인데, 듣고 나면 이게 워낙 사람들이 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 네, 워낙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듣는 순간에는, 아, 뭔가 탁, 이렇게 와닿았는데, 강의 다 끝나고, 화이팅 하고 문 밖에 나가면, 언제 들었더냐.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셔야 된다. 반복해서 내가, 아, 그렇지, 맞아. 와, 이거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러면서 자꾸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다져지고 쌓여야 돼. 그래야 거기 그 말씀으로부터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유력이다. 그래서 그거를 자연 치유력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나오는, 말이 나와. 어떤 말? 하나님이 뭐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렸다. 여러분, 죽은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사람 일단 죽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여러 명 살리는데? 그럼 그 거짓말이겠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라는 걸 배우고 계세요. 생명이 들어오면 꺼진 유전자도 켜져. 죽은 사람도 살까? 안 살 것 같죠? 지난 한 30년 동안에 현대의학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냐고 하면, 사람이 죽었다가도 어떻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거를 발표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냐면 응급실에서. 환자가 탁 앰뷸런스를 실려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딱 전문의가 나와서 탁 진찰을 해보니까 죽었어. 죽었어. 죽었다는 거 확인하기 정말 쉽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냐를 확인한다는 건 너무너무나 상식적으로 쉬워요. 첫째, 뭐 보면 돼? 첫째,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안 뛰면 죽은 거예요. 그 다음 혈압 재보면 돼. 혈압이 제로야. 그럼 죽은 거야. 그 다음에 맥박. 안 뛰어. 죽은 거지. 얼마나 쉬워요. 어? 그 다음에? 눈 까봐. 까보면 동공이 확 열려 있어요. 그런데 밝은 전지불로 쫙 비춰주면 그 사람이 안 죽었다면 어떻게 돼? 열린 동공이 쫙 오므려듭니다. 죽은 사람은 빛을 비춰줘도 아무 반응 안 하고 그대로 열린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거 죽은 거지, 뭐. 그거 진단하는 거 뭐 시간 죽먹기죠. 그래서 확실히 죽었어. 죽었는데 2시간, 3시간 또는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후에 그 사람 살아나. 그러면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린 그 전문의는 뭐 되는 거요? 똥 되는 거지, 뭐. 전문의라는 사람이 뭐 죽은 것도 하나.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없어. 왜? 발표를 하면 그 병원이 똥 되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쉬쉬하고 있어. 그냥 의사가 실수한 걸로. 그러나 의사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이 사람은 죽었었어. 그런데 살아나다니. 이건 도무지 모르겠는 거야. 기적이야. 예외예요. 아시겠죠? 살아나게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예외와 기적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죽은 계란도 뭐예요? 살아나서 병아리가 되잖아. 그 죽은 거 살아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죽은 게 살아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어도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나야지.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예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 가면 안 그래요. 한국에는 없었던 단어가 요새 등장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일본서도 있고, 뭐, 구라파, 유럽, 다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게?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몰라요. 한국에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좀비라고 그래. 네. 좀비.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뭐 다 좀비가 뭔지 알아요. 네. 일본 영화들 이렇게 보면 좀비 영화가 가끔 있어요. 한국에서는 왜 좀비가 없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좀비가 없도록 해놨어. 어떻게 하면 좀비가 없어? 콧구멍도 다 막고. 그렇죠? 절대로 못 살아나. 한국에서 죽으면 못 살아나. 생명이 와도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숨을 못 쉬는데. 입도 틀어막고 막 구멍마다 뭐예요? 다 틀어막고 막 피가 통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쇠를 묶고 막. 그 위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해놓으면 좀비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비라는 단어도 없는 거야.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좀비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단어도 없어져 버린 거야. 아마 있었을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거 보면 똑똑해.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아마 염하는 그 일본에도 염 안 하거든요. 미국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응급실에서도 생기고 하니까 그 사망 진단을 실제로 내린 의사들은 이거 진짜 죽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야, 그 이제 의사들끼리 야 나도 똥됐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진단을 잘못 내린 건 뭐예요? 아니 그 죽었어. 그 여기 저기서 의사들끼리 그런 경험을 한 의사들끼리 만나서 얘기도 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똥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그런 경험을 한 의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가지고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고를 해달라. 이게 똥된 게 아니더라. 그래 실수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보고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많아요. 그런 경우가. 아. 그래가지고 사람은 지금 현재 현대의학은요. 죽었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죽는 것은 끝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폐기했습니다.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현상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자동소생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뭐 자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자동소생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동소생을 한다고 의사들은 이제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소생현상이라는 말을 이제 미국말로 정식으로 탁 하면 auto-resuscitation phenomena 그래요. 뭐 혀꼬부라지 너무 어렵죠.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아주 쉽게 변화시켰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젊은 청년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의 집에 가서 어떻게 그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래서 자동소생현상 auto-resuscitation phenomena라는 명칭을 없애고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붙였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것은 무엇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의학은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핸드폰을 보면 이 전기 제품을 보면 전기가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었지. 핸드폰 작동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방전돼서 핸드폰이 사용 불가가 됐는데 그래서 바빠서 하여튼 나갔다가 한 몇 시간 후에 집에 오니까 핸드폰이 작동을 해. 그러면 죽은 핸드폰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핸드폰 속에 생명이 들어왔어. 죽었던 게 살아났으니까.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한 거야? 충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즉 전기가 다 방전되고 없었는데 우리 내 아내가 다시 전기, 생명을 핸드폰의 생명이 전기니까 전기를 어떻게 다시 넣어줬다. 그걸 증명하죠.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시 생명을 넣어준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게 기적이야. 기적은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와,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제가 이렇게 아무리 지금 떠들어 쌓아도 여러분은 지금 좀 답답한 게 있을 거예요. 백문이 백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보는 것만큼은 못하니라. 한번 보고 싶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 그렇죠? 자,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생명이 있구나. 사실 한 7, 8년 됐을 거예요. 이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난리가 났냐면 그 회교 이슬람 국가들은 마약을 철저히 방치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술 먹다가 걸려도 벌 받습니다. 그렇죠? 그 마약 안 돼. 마약하다가 걸렸다 하면 그건 뭐예요? 사형이야. 교수형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37살 난 어떤 젊은 청년이 마약을 하다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형을 했을 때, 그 사형수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그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사가 둘이가 있대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정부 의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외부 기관의 이제 의사, 또 두 사람이 같이 와서 실제로 검사를 하고,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죽었다. 혹시나 식수를 할까봐.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사망 확인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금방 인도는 안 되고, 24시간 후에라야 이제 시신을 인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서, 가족들이 왔는데, 이 서류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또 뭐 시청에 가고 구청에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렸대. 그래서 그 시신을 그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그 시신을 금방 인도해 갈줄 알고 시신을 냉동고에서 꺼내놨는데, 그렇게 꺼내놓은 채로 이제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다 걸려서 간신히 서류를 완비해가지고, 이제 제출하고 시신을 인도를 받았어. 근데 시신이 비닐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퍼가 있는데, 그 가족들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지퍼를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소식이 퍼졌어. 살아났다더라. 그래 놓으니까, 이게 국민들의 의견이 이게 분리된 거야. 나눈 거야.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놈의 새끼 다시 죽여야 돼. 마약범은 죽여야지. 그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예요. 죽었잖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이거 뭔가 뭔가 이게 좀 다시 죽인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왜? 의사들이 뭐예요?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탁 했으니까 사형은 성공적으로 집행됐어요, 안 됐어요? 사형은 끝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냉동고 안에서 마약을 다시 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적으로 죽일 이유는 뭐예요?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사형이 끝나는 순간 의사들이 사형 확인,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살려놔라. 그래도 죽여라. 이 국론이 양분돼가지고 데모가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알라 신의 어떤 뜻이 따로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살려놓자.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때 뭐, 그 뉴스가 온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조용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 뭐, 그, 신문 기사를 봤다는 사람을 제가 몇 사람 봤는데, 그게 떠들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자동소생 현상이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현대 의학도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동 손상 현상이 일어나는가는 설명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왜? 과학자들은 생기 주로 무신론자들이니까 생기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지 설명할 도리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현상은 이란에서 한번 일어났다. 그런데 동물들은 여러분, 동물들은 죽었어도 살아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여러분 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얼면 죽는 거예요. 얼면. 그런데 얼었다가 녹은 경우에 동물들이 다시 살아난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물고기를 급속 냉동을 시키면 꽝꽝 얼어버려요. 그래서 녹으면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나요. 보셨어요? 네. 그런 거 보신 분들 많아요. 분명히 꽝꽝 얼었어.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도 그 책을 썼는데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그 금붕어 얘기가 나와요. 자기들도 아주 옛날에 6.25 이제 서울 수복하고 이제 자기들도 서울 올라와서 부인하고 그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금붕어를 키우다가 그 당시는 여러분 추우면 요강도 얼었잖아요. 방 안에도 다 얼었어. 참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래서 아침에 깨 보니까. 어항물도 꽁꽁 얼었고, 금붕어도 완전히. 근데 이거를 묻어줄 수가 없는 거야. 왜? 묻어주려면 어항을 어떻게? 깨야 돼. 그리고 또 얼음도 깨다 보면 금붕어도 찢어지고 그럴까봐, 퇴근하고 저녁에, 물이 녹고 그러면, 묻어주자. 그랬는데, 퇴근하고 저녁에 부인하고 집에 와보니까, 금붕어가. 그때 이어령 교수가, 생명이란 게 뭘까? 확실히 그분은 생각을 해요. 그냥, 살았네! 그러고 끝나지 않아.
그래서 그때 그분이 처음으로 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생명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그 금붕어 경험을 그 옛날 1950년도 경험인데 그거를 잊지 않고 80세가 넘어서 책을 써도 그 얘기를 썼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분이 왜 그 책을 내게 됐냐고 하면 그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네. 그 딸이 이제 그 여자 목사였는데 그 딸의 그 아마 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눈이 이제 실명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 아빠로서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우리 딸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그래, 그 딸이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들이고 이제 처음으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아, 나는 이때까지 지성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지성 외에 뭐가 있더라? 영성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생명이 즉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그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을 쓰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한 이틀 3일 전인가 그분이 그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그랬대요.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동행자가 없다. 동행자. 결국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동행자가 없냐? 나는 모든 다른 지식인들과 지식인들은 좀 뭐 글 좀 쓰고 지식이 많고 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눈에는 다 무엇으로 보였다? 경쟁자로 보였다. 누가 더 글 잘 쓰나? 누가 더 깊이 생각하냐? 네? 이거 가지고 맨날 모든 사람이 동반자, 친구, 동행자가 아니고 그래서 편안하게 야, 커피나 한잔 하자, 어떻게 지내? 그래서 속에 있는 말을 뭐예요? 다 마음을 나누고 이런 사람을 만들지를 못했다. 사실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살다 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다 이기적이니까 결국 잘 나가다가 보면 또 부딪힐 일이 생겨. 그래서 속상하고 또 헤어지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 동행자가 없다. 즉 무엇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 사랑을.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분이 정말 성공했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가 동반자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서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게 그만큼 이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응. 왜 그걸 깨달았을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게 깨달았었대.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네. 그래서 그분은 성공한 삶을 살고 갔어요. 왜? 그거 깨달으면 성공한 거예요. 야, 사랑이 중요한 거. 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와, 이 사랑이 바로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그렇죠? 인생의 성공은 거기서 결정이 나요. 나 성공해서 은행에 300억 있다고? 그럼 뭐예요?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거? 남은 가족들 싸 만나지? 여러분, 사랑 없이 돈만 있으면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돼버리죠.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자, 박사님 그럼. 그래서 어떤 학문이 생겼냐면 얽히면 그건 죽어요. 예를 들어서 계란도 38도가 안 되면 어떻게? 결국 썩어요. 뭐 생명이 와서 생명이 유전자에 작용해서 세포들을 작동하게 하고 세포들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 없는 게 거의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얼어도 녹였을 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더라. 모든 물고기가 다 사는 건 아니에요. 100% 사는 거 아닌데, 특히 물고기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은 한번 눈으로 봐야지, 그렇죠? 봅시다. 그런 동영상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개구리인데요. 그 시에라 마운틴, 시에라 산맥, 저기. 캐나다 밴쿠버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연안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 속에 사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들은 산 속에 살아, 숲 속에서 살아. 그런데 그 산이 얼마나 추워요, 겨울이 되면. 그래서 눈이 딱 왔다 하면 그 개구리는 죽어. 그리고 더 추워지면 어떻게? 얼어버려. 그래서 겨울이, 예. 이제 봄이 오려면 한 4개월 기다려야지. 그 겨울 동안 내내 얼어있는 거예요. 봄이 오면 얘들이 어떻게? 녹으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방송국에도 알리고 신문사에도 얘기하고 해도 신문사 방송국 직원들이 굳이 듣지를 않아. 무슨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무식하다고 생각해. 그 와보지도 않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냉동으로 죽었던 것들은 이렇게 녹히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면서 그것이 얼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연구하자라는 과학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만든, 새롭게 만든 학문이 냉동생물학이래요. 냉동생물. 그래서 영어로는 cryobiology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어서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인정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소문이 냉동생물학자들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연락해가지고 여름에 그 개구리를 수집해서 실험실로 가져갔어요. 자, 봅시다. 여름철이니까 생생하게 살아있죠.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다시 냉동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냉동고에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퇴근하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보니까 꽝꽝 얼었어.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딱딱 소리가 나.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심장도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ill be broken off. 자, 이제 한번 녹여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딱딱하다. 자, 녹여봅시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눈 떠. 오. 오. 우와. 우와. 아.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계란에. 계란이 38도가 되니까 뭐가 왔어? 생명이 와서 안 썩기 시작하고 병아리가 되듯이. 네. 온도가 낮을 때는 얼어서 죽고 있어. 그래서 다시 녹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계란의 생기가 38도가 되면 얻은 생명이 약에 개구리에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이야. 자, 눈으로 봤죠? 네. 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생명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네, 생명. 네. 그 확실히 존재하는 생명 때문에 우리 모두도 치유될 수 있다. 네. 분명히 존재. 아시겠죠? 이게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간단한 말로 하면 생명운동, 생명의학이에요. 생명의학은 이제는 이거는 무슨 종교적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확, 뭐, 순수하게 과학적 얘기.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다. 이야,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다고. 응. 아시겠죠? 네. 이 말을 여러분이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 그래서 잠들기 전에도 어떻게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이게 이제 뉴스타트를 잘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잖아. 내 세포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다른 책에는 죽은 사람을 누가 살렸다고 쓰면 다, 누가 믿어줘야 안 믿어줘? 안 믿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당당하게 흙으로 만들었고 생명을 줬기 때문에 살아났다.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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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흘 후에 네,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됐다. 하나님이. 그거는 어? 나사로한테는 그랬는데 나한테는 안 그런다. 그런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도 뭐요? 피나, 핀다고. 이게 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야. 여러분, 이 생명으로,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정말 놀라운 예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몸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뉴 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후후!